콜로라도강은 척박한 대지에 숨을 불어넣어 나무를 키우고 푸른 길을 내줍니다. 그리고 시간과 바람은 고원과 사막의 땅에 또 다른 위대한 걸작품을 선물합니다. 다양한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많은 캠핑 차량들이 몰려드는 이곳은 아치스 국립공원인데요. 자동차 번호판에도 아치 모양이 그려질 만큼 유타주에선 상징적인 곳입니다.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한 사막지대로 여름이면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사암덩어리들이 모여있네요. 그런데 번호판에 그려진 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약 3억 년 전 이곳은 바다였다는데요. 돌이 되어버린 모래 언덕들을 벗어나니 저 멀리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기암괴석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의 가장 유명한 장소로 향하는데요. 먼저 안경처럼 두 개의 아치가 나란히 있는 윈도스 아치입니다. 우와. 아, 멋있네요. 창 너머로는 더 큰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극심한 온도차와 바람으로 갖가지 모양의 사암들을 조각한 대자연. 대자연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아치를 품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2,000 arches in the park. We have not found every arch yet. So we're not done. My supervisor thinks he just found a new arch that they hadn't been documented yet about 4 months ago. But you know, arches, they do have similarities with people. They're mortal. They don't live very long. We're talking thousands of years, which I know sounds like a lot to us. But in geologic history and geologic time, that is the blink of an eye that the arches are here. 또 다른 창으로는 높이가 45m에 달하는 더블 아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아치가 V자 형태로 붙어있어 쌍둥이 아치라 불리게 됐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이 불어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정성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너른 창 너머 또 다른 아치를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트레일은 고운 모래 위를 걷는 기분이 색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해변이나 강변에서 보는 모래와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모래가 가늘어진 이유는 이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모래와 모래끼리를 서로 부닥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가늘어진 거죠. 자. 물 한 방울 부니까 이렇게 고체 형태로 변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이 모래가 그만큼 가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랜 세월 끈기 있게 만든 아치도 언젠가는 다시 이 모래로 돌아가겠죠. 이번에 만난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그 엄청난 길이만큼이나 기나긴 세월을 버텨왔는데요. 길이가 89m, 높이는 32m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아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아치는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하얀색의 어떤 바위를 볼 수 있는데 이 하얀색의 바위가 얼마 전에 붕괴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땡볕 아래를 걷는 고된 길이 계속되는데요. 이곳의 백미, 델리 키트 아치 트레일입니다. 야, 건조한 사막지대라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약 2.4km의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드디어 델리케이트 아치에 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찬 순간 이 언덕의 끝에 오롯이 서 있는 델리키트 아치를 발견했습니다. 폭 10m, 높이 15m에 달하는 타원형의 아치는 부러질 듯 아슬아슬해서 더욱 매혹적입니다. 아치스의 슈퍼스타답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촬영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사진에 담으려는 게 단지 아치뿐만은 아니겠죠. Take a picture of the Milky Way yeah. and light paint the arch. So it's a yeah. it's a nice blend of astrophotography, photography and yeah. and artwork. So okay. 다시 못 볼지 모르는 아쉬움과 영원할 수 없는 한계성에서 우리의 삶이 비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순간을 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연은 다시 많은 시간 동안 바람의 힘을 빌어 또 다른 아치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